에스라 이제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4장 전체 계열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에 5절은 예루살렘 성전의 재건 곧 스룹바벨 성전 건축에 대해서 그 다루고 있는 부분이 이제 3장에서 6장까지 계속 다루고 있는데 그 이제 연속 부분으로서 여기서는 이제 여호와의 전 재건 공사의 계시와 전 지대 축조 기념식이 3장 8절에서 13절에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어서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동참에 대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거절했고 또 그렇게 했을 때 이 대적들의 성전 건축에 그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이제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6절에서 24절 말씀은 이제 이것은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먼 훗날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것이 이제 그 대적들로 인해서 그 중단이 되었는 그 삽입 기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23절까지고 이제 24절의 마지막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 중단 이제 기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먼저 1절에서 2절은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귀환해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서 자기들도 이 성전 재건에 동참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절에서 2절이고 그리고 이제 3절은 이제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이스라엘의 족장들이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요구를 아주 단호하게 거절한 내용이 3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4절, 5절은 이런 성전 재건에 자기들이 동참을 하기를 원했는데 거절을 당하니까 이제 이때로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성전 건축을 방해한 내용을 여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절에서는 이제 페르시아 왕 아수에로가 즉위할 때에 사마리아인들이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을 고소하는 이 상소를 올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6절은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때에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고소자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아주 그런 악의를 품고 이 상소를 올리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바사 왕에 대하여 반역을 꾀하려 한다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3절은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이제 그 중단을 해라 하는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중단에 대한 보도가 있습니다. 본문의 그 이제 아닥사스다의 조서의 내용에 의하면 아닥사스다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중지시킨 것은 사마리아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고소자들이 올린 상소의 내용대로 이제 과거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아수르와 또 이 바벨론에 대해서 한가한 전력이 있었다는 점과 그들이 또 다윗과 솔로몬 시대와 같이 강성하게 되는 것을 경계하기 때문이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이 재건이 중단이 되었다가 언제 이제 다시 그것을 다시 일을 하게 되었나 하면 이 느헤미야 때 와서 이제 느헤미야가 귀환해서
성벽 재건을 다시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것을 이제 살펴볼 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이 해파된 소식을 듣고 울고 굉장히 참 탄식하는 모습을 봤는데 바로 그것은 이 성벽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는 그러한 결과였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에 이제 24절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인해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는 이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 다리오 제2년이 BC 520년입니다. 520년이고 즉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는 BC 536년에 시작이 되어서 이제 지대를 놓자마자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말미암아 무려 16년간이나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에스라의 기자는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16년이나 중단된 은인으로 이제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라고 하는 그런 내부적인 그 요인으로 이렇게 여기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리가 거기까지 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학계 선지서를 보면 여기에 대해서 중단된 근본적인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나태해진 신앙 때문에 그것을 책망했던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방해는 훗날 이제 성벽 재건 때만큼 극심하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비록 이 관리들을 매수해서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성벽 재건 공사 때처럼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를 올리고 아주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 공사가 이처럼 오랫동안 중단된 것은 두 가지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인들의 방해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의 그 나태함 이 두 개가 은인이 되어서 결국에는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제 전체적인 개요를 통해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본문에서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1절을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기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이런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그 대적이라 이렇게 했는데 이 이스라엘의 대적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은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어떻게 해서 사마리아인들이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불순종해서 이제 멸망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이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두 가지 정책을 폈습니다. 하나는 민족 혼합주의 정책을 폈고 또 하나는 피정복민 강제 이주 정책을 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민족을 북이스라엘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거기서 북이스라엘에 이제 좀 똑똑한 사람은 다 잡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농사 짓고 좀 한마디로 좀 비지식인 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남게 됐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방에서 붙잡혀온 그런 민족들하고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혼혈 족속이 된 그것이 바로 이 사마리아인들입니다. 이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섬겼습니다. 여호와를 섬기고 거래만 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들이 섬기던 그 우상도 함께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부적으로는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피가 어느 정도는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하고 전혀 무관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였지만 우리가 섬기는 이런 하나님으로 섬기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여러 신 중에 하나 정도로, 잡신의 하나 정도로 섬기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이것은 오늘날로 말하면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독교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단 사이비 종교단체에 불과한 그런 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성전 공사를 해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6년간이나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뒤에 쭉 나오는 것이 훗날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들이 방해를 해서 공사를 중단시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교훈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섬기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교회와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겨야 됩니다. 여기 1절에 보면 그 대적이 나와 있지요. 예.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할 때 이 대적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차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고민하게 하다, 혹은 포위 공격하다, 해를 끼칠 목적으로 접근해 오는 은수를 가리킬 때 이 단어가 쓰였고, 또 하나는 골칫거리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 내에서 그러면 이 골칫거리들이 누구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골칫거리는 누구냐 하면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을 예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골칫거리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 주관대로 생활하는, 자기 주관대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진리에 적응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나중에 이단 사슬에 걸려 넘어갑니다. 아니면은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보면은 그 고라와 그 패역한 그 일당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레인으로서 이 대제사장 아론을 대적합니다. 대적하고 자기 멋대로 제단 불을 피우다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거기에 고라와 또 다단과 온이 당을 짓고, 또 거기에서 유명한 힘 있는 250명이라고 하는 지휘관들도 함께 모아가지고 모세를 거스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레인들은 하나님이 그 백성 중에 그 일을 해준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거기에 불만을 품고 자기도 이 제사장의 일을 하고 싶어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희귀한 방법으로 이들을 죽였습니다. 땅이 갈라져가지고 완전히 그 사람들하고 그 모든 사람 또 재물과 그들에 속한 자기 집까지 완전히 땅이 벌어져가지고 생매장 해붙습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가룟 유다도 3년 동안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에 가룟 유다는 순종하지를 않았습니다. 자기 주관대로 판단해서 주님을 대적에게 넘기는 반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된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 말씀, 성경에 가르치는 말씀과 교회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섬겨야지 하나님께 참으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양을 다 내은 후에 내가 앞서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알아듣고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만을 진리로 믿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자기 사상과 자기 취향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 교회의 골칫거리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대적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서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랬습니다. 아주 무서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착념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해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제 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 곧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에게 나와서 성전 재건하는데 우리도 동참시켜달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자기들도 이스라엘 민족과 동일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 2절 상반절에 거기 보면은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했습니다. 이 나온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나가시라는 그런 뜻 말인데 이 말은 아주 적극적이며 친근한 태도로 나오는 것을 지칭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처음 나올 때는 결코 무례하게 그렇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주 친근한 태도로 또 자기들의 그 신앙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나온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들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동참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귀한한 이스라엘 자손들과 공동체의식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동참을 해서 팔레스타인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포로 생활하는 동안 이 팔레스타인은 사마리아인들의 동무대였습니다. 그들이 다 독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돌아와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고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니까
이게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고 어떤 위기에 이제 몰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포로 귀환민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자기들이 동참을 해서 이 이스라엘의 여호와 신앙을 자기들과 같은 혼합 종교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또 민족적으로도 혼합을 해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을 자기들에게 동화시켜서 팔레스틴에 대한 자신들의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마리아인들이 친근한 자세로 이스라엘 지도자에게 나오는 이면에는 엄청난 그 관계가 숨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교회에 보면은 이제 구도자들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가족들을 통한 그런 구도자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구도자들이 들어올 때 우리는 자칫하면 그 영혼을 살린다는 뜻으로 또 돈을 요구하면 우리가 돈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절대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물질이 먼저 들어가면 자칫하면 그 영혼을 망칠 수가 있고 또 나중에 돈을 안 주면 대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나는 사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장로들에게 좀 물어보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장로들은 전체를 그 보는 안목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또 누구 성도를 도울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막 도우는 것보다는 장로들은 그 전체를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장로들에게 좀 이래 물어보고 하는 게 좋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보면 내가 돈이 있는데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밭을 팔아서 그걸 직접 어려운 사람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사도들의 발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그것을 잘 보고 분배해주고 이렇게 했고 나중에 이제 집사들이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면을 쓰고 다가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요즘은 신천지 같은 그런 사람들이 교묘하게 들어와서 목사를 완전히 그 비난하고 해서 교회를 완전히 쪼개고 허물고 하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조심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했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계율의 역군들도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한다고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들이 선한 가면을 쓰고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접근해 올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떠나가고 나면 이리가 와서 이 교회를 어지럽힐 것을 다 미리 예측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분쟁을 일으키고 해서 허물고자 하는 악한 사단의 그런 그 계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겉을 중시하지 말고 그 사람의 삶의 열매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짜 보석일수록 색깔이 더 찬란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외모에 현혹하지 말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눈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안목이 있어야 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습니다. 자, 이제 3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사마리아인들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 동참 요구를 단호하게 거절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서 홀로 건축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당당한 그런 선언인 것을 보게 됩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쉽기 때문에, 쉽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한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너무나 버거운 일입니다. 당시 청장년의 수요도 부족했을 테고 여러 가지 물자도 부족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 그렇게 풍성한 물질과 인력이 많았던 그때에도 이 성전을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열왕기상 6장 38절에 나옵니다. 몇 년이죠? 7년 동안 걸렸습니다. 7년. 그렇다면은 우리가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런 사마리아인들의 죄를, 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가 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우리가 환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참으로 분별력이 있고 깨어있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적으로 볼 때 이 사마리아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을 지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손으로 지어져야지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손으로 지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지어진다면은 그것은 우상의 정각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왜 성전을 재건합니까? 그것은 우상 숭배를 타파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했던 죄를 이제 청산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나라로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게 하는, 그것이 성전을 짓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목적에 어긋나는 일은 무엇이든지 피하는 것이 옳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만일 그들이 결과만을 보고 불의한 자들과 연합했다면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뜻은 상실되고 말 것입니다. 완성된 성전에 우상 숭배자들이 들락날락거릴 것이고 전혀 무의미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사마리아인들을 배제한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그 결단은 참으로 아주 잘한 일이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상이 우리를 미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단호하게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악인들과 타협하지 않는 자세, 어려울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절대시하는 그런 자세가 우리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을 해야 되고 같은 신앙을 지닌 이 성도들과 연합을 해야 되고 복음 진리에 합당하게 행하는 거룩한 자들과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우상 숭배자들이나 불의한 자들과 교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수가 많고 풍성한 자원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불의한 자들이라면 조금 더 우리는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이제 4절 한번 보십시다. 4절에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 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 재건에 그들이 동참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이제 수포로 돌아가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제 낙심케 하는 그런 방법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손이 약하게 되는 것은 낙심해서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또 5절에 이제 좀 더 읽어보시면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이 페르시아의 관리들을 매수해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수된 이 바사의 관리들은 성전 건축을 못하도록 아마 압력을 집어넣었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로 하여금 성전 재건의 의욕을 상실케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낙심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건축을 중단한 채 무려 16년간이나 허송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학계서에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은 성전 건축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고 그냥 현실에 안주하여 자기의 안일한 삶을 살았다고 학계 선지자는 그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낙심이 낙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낙심이 신앙적 나태함으로 발전해가는 이것이 더 위험한 것입니다. 이로 보건대 사마리아인들의 방해 전술은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은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람에게 가장 큰 불행이 뭡니까? 돈을 잃었을 때 가장 불행합니까? 아니면 건강을 잃었을 때 가장 불행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을 잃고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소망만 있다면 현재의 불행이나 난관도 능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여 소망이 사라지게 되면 아무리 힘이 있어도 그 힘을 발휘할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사단은 우리에게 이 낙심케 하는 전법을 자주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못 믿도록 하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 수법에 많은 앞선 자들도 걸려 넘어갔습니다. 모세도 거기에 수법을 경험을 했고 다윗도 거기에 걸려들었습니다. 여호수아도 바울도 걸려들었습니다. 특히 출애굽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낙심이라고 하는 사단의 전략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비극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현재의 상황만 보고 스스로 하나님께 대한 열심과 소망을 포기하는 일처럼 성도에게 위험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은 낙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길로 가는 그런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을 당하면 오히려 믿음으로 이 소망을 지니는 그런 자세가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은 불신자들도 다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러나 성도는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소망을 지닐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의 권세와 언약을 믿고 행하는 사람이 그것이 참 믿음 아니겠습니까?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내 삶에는 불행이 없다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패망이 없다, 죽음이 없다 이렇게 우리는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을 때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소망을 지닐 수 없을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그 24장 10절에 보면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의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은 귀환의 감격과 또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충성심으로 성전 재건을 시작했지만
그 기초도 제대로 못 닦고 해방자들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낙심이 되고 슬픔이 컸겠습니까? 우리 중에도 그와 같은 경험을 한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지금 그와 같은 상황에 처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우리는 말아야 됩니다. 자포자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피할 길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바로 들어주시지 않고 오래 기다릴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소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면 사람은 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가노라면 고개도 있게 마련이고 계곡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주님의 길을 나라에 가는 그 길을 가다 보면은 잠시 발길을 멈춰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힘을 비축하는 그런 계기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망이라는 개념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6절에서 그 24절 그 후반절의 내용은 이스라엘 대적들이 바사 왕을 향해서 이제 고소하는 사건들이 여기에 기록이 다 되어 있습니다. 이 고소 사건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상당한 기간이 흐른 뒤에 발생한 일입니다. 즉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적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때는 바사의 그 관리들을 매수해서 성전 재건을 무려 16년간이나 중단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편에 보면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도 바사 왕들에게 거짓말로 고소해서 성벽 재건하는 일을 방해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한 후에야 비로소 그것이 가능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1절 그 이하에 보면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방해하기 위해서 올린 그런 상소의 내용이 이제 나오는데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려는 것은 바사에 대해서 반역을 꾀하기함이다 이런 그렇지 않는데 그런 거짓말을 퍼뜨려가지고 그걸 막는 것을 봅니다. 이 대적들은 이스라엘하고 자기가 이제 타협이 거부됨으로 해서 거짓 모함을 하게 해서 이스라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런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악한 자들이요 사단에게 속한 자들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 나도 이스라엘의 피가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민인 것처럼 그런 조건을 갖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선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행위에서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사단은 어때요? 악과 불의를 속성으로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속한 자들은 행실이 악하고 불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본다면
거짓으로 이스라엘을 모함한 사마리아인들은 사단의 하수인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거짓말은 사단에 속한 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늘 거짓으로 행한다면 그는 사단에게 속한 줄 알고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고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제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했습니다. 거짓말은 사단에게 속한 자들의 기본적인 특성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24절 마지막 이제 말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중단된 것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 마침 23절에 등장하는 아닥사스다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 중지 명령 때문에 이렇게 된 것처럼 보게 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전 재건이 완료된 것은 BC 516년의 일입니다. 이 아닥사스다는 BC 464년에서 24년, 424년까지 바사를 다스린 인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닥사스다의 명령으로 성전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닥사스다가 중지 명령을 내린 것은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입니다. 그래서 4장 6절에서 23절은 성벽 재건 공사와 관련된 기사로서 성전 재건 공사와는 무관한 일종의 삽입 구절이라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었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리오 제2년은 BC 520년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예루살렘 성전 재건 사업이 BC 536년에 이제 시작이 되었다가 중단되었습니다. 약 16년간이나 중단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 것은 예루살렘 성전 재건과 관련해서는 바사 왕들의 공식적인 중단 명령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 때에는 그냥 사마리아인들에게 매수된 바사 관리들의 해방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려 16년간이나 이 성전 재건을 중단한 채 세월만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대적들의 해방이 극심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아까도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학계서를 통해서는 그것이 아니라 이 신앙의 이 백성들의 신앙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전이 항모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가는 것이 가하겠느냐 하는 이 질타를 했던 그러한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전을 재건하는 일을 팽개치고 자신들의 삶에만 몰두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신앙적으로 그만큼 안일해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대적들의 방해로 정치, 경제적으로 압박을 받게 되자 아직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전보다는 자기들의 안위를 위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이제 책망을 해서 책망했던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안일한 태도는 그들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이들을 여기에 올려보낸 것이 아닙니다. 감동을 받고 올라온 자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다시 재건하게 하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생활에 그냥 바쁘게 또 거기에 안주했습니다. 신앙적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들이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세력은 우리가 평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흥황할수록 사단의 세력의 입지는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수록 사단의 나라는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이 사단의 해방이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단의 이런 해방이 올 때 우리는 거기에 위축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해방할수록 우리는 더욱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대적이, 세력이 대적하면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운다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냥 무조건 양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무력으로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악한 이 사단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믿음으로 싸워야 되고 인내로 싸워야 되고 기도로 싸워야 됩니다. 마귀가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뭡니까? 마귀가 자신의 도구를 이제 박앤세일 한다는 광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세일하기로 한 그날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도구를 이제 쭉 진열을 해놨습니다. 이제 각각 그 가격이 매겨져 있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배반하는 적인 도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오도 있고 시기도 있고 질투, 의심, 거짓말, 자만심 이러한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열된 중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데 전혀 해가 되지도 않을 것처럼 보이는 어떤 도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낡아 보이는데도 근데 그 가격이 아주 높게 매겨져 있었습니다. 이 도구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하고 어떤 구매자가 물었더니 낙심입니다 하고 이 마귀는 말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값을 비싸게 붙여놓은 거야 하니까, 왜냐하면 다른 것들보다 제게 더 유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도구로는 가까이 갈 수 없을 때 그것을 열어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집어넣으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룬다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낡아서, 왜냐하면 이것이 내게 속한 것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도구를 사용하고 나는 그의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마귀가 매긴 이 낙심에 그 값이 너무나 높아서 결코 그것을 팔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낙심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우리를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